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그러게요. 이유는요. 10대들의 반항과 혼란기를 아주 멋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뮤지컬이 바로 오늘의 엄청난 화제작입니다. 어떤 작품이지? 얼른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공연에 반하다 그 다섯 번째 작품은요. 스프링 어웨이크닝입니다. 아, 네. 이 작품. 그 주인공들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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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뭐 정말 등장만 했는데도 반짝반짝해요. 네. 공기가 달라요. 네, 이렇게 오늘 정말 파릇파릇하고 푸르름이 살아있는 세 분의 배우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우리 공연의 반하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똑똑하고 조숙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우상과 같은 소년 멜키 역할 맡은 배우 황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 벤들라 역할을 맡은 김서연입니다. 아, 목소리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소년 모리츠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봉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있죠? 또 나왔어요. 아빠 미소. 미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1회 김수씨 2회 또 나왔어요. 네. 네. 아니 세 분이 뮤지컬이 아닌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네, 많이 떨리시나요? 어떠세요? 저 조금 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떨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요. 지금 뭔가 네 약간 아직까지는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거 알죠? 네.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면 더 멋없어. 오히려 그냥 떨리면 떨리는 대로. 떨려요. 너무 떨려요. 떨려요. 심장이. 근데 생각보다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스프링 어웨이크닝. 아마 뮤지컬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작품의 제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럼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출연하시는 분들이 우리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얼마나 멋진 작품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스프링 어웨이크닝은요, 독일의 극작가 프랑크 베데킨트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19세기 말 권위적인 독일 사회 학교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는 학생들의 말과 생각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차단당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혼란과 방황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근데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뭔가 무겁고 어려울 것 같고 어둡고 막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요즘에도 조금은 이야기하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민감하다고 느껴지는 청소년들의 성 그리고 10대 임신 그리고 낙태 동성애 등과 같은 그런 강렬한 뭔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발랄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열정적인 춤, 또 강렬한 록음악이 함께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또 뻥 뚫리게 하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에 신인분들이 어울리는 게 정말 리얼한 청소년들의 고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풋풋함, 그리고 이 작품이 갖는 그런 매력에 딱 맞는 배우들이지 않나.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죠? 방송 나이 말고. 네네. 29살. 29살. 네. 저는 98년생 24살. 제가 95년생 27살. 이거 봐요. 20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청소년기를 좀 전에 지났다고요.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네? 전 20대인데요? 네? 거짓말이 난무하죠. 나 19살. 자,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처음 접하면서 초반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17세 이상.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뮤지컬로서는 굉장히 등급이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어떤 성이나 어떤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불안함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궁금한데 서현 씨는 어때요? 제가 신인이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작품 자체가 정말 임신에 대한 이야기나 청소년 자살 문제, 가정폭력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소재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이극이 쓰여진 시대나 지금 현 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충분히 그쵸.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그 기쁨이 너무 컸고 저는 신인이니까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컸어서 이래서 망설여져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김선이란 배우를 맞이한 게 선물이지. 아, 맞지 맞지 맞지. 첫 번째 명. 이렇게 해준 게 명언이지 이게. 받아 적은 거. 적어요 적어요. 칼씨는 적는 거 좋아해요. 적어요. 저장 챙. 그리고 이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좀 색다른 포인트라고 하면 무대 위에 객석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양종 옆에. 무대 옆에 관객석이 있는데 부담감이나 그런 게 엄청 너무 가까이 있고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럽거나 뭐 이렇게 좀 무섭거나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도 연습하면서 이제 그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총 모든 배역이 더블 캐스트였어서 연습을 하는 배우들 외에는 밖에 나가서 그 연습하는 걸 보곤 했거든요. 근데 보통 앞에서 보는데 그러지 않고 직접 그 관람하는 배우들이 양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저희끼리만의 연습 아닌 연습을 했었었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거야.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야구장에서 훈련하는 거 들어봤어요? 맞아요. 맞아. 그 공동묘지 가서 하고. 네, 야구장에 가서 일부러 우리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부러 소리를 크게 질러주십시오. 그러면 야구장에 모인 그 수많은 관객들이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 소음을 뚫고 관역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요. 실제로.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연출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동료 배우들을 이렇게 옆에 딱 깔아주고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땠어요? 딱 눈 마주치면 나는 흔들릴 것 같아. 관객이랑 막 연기를 하다가 딱 눈 마주치면 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마마 후불 저희 얘기는 아닌데 그 마마 후불미 리프라이즈라는 그 넘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선 진짜 관객 한 명만 잡고 진짜 이렇게 막 해야 하는 그런 넘버인데 보통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똑같이 이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크게 에너지를 받아서 지지 말아야겠다, 전달해줘야겠다. 약간 이렇게 좀 더 신나시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게 오히려 또 공연이 가진 힘일 수 있죠. 네. 관객에게도 오히려 힘을 받고 배우는 또 그 힘을 관객한테 전달해주고 그게 또 공연만의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대석에 올라가서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관객도 보통은 아니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무대석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 맞아요. 근데 앞만 보고 하다가 옆도 신경 써야 하니까 뭔가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숨을 것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온전히 그냥 드러나 있는 상태여서. 황희 씨는 어떠세요? 아까 서현 배우는 같이 이렇게 봐준 좀 되게 시너지 효과가 난 관객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쳐다보면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일어나서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부끄러워. 그거 얘기하려고 아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그래서 좀 불편하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야 이게 점점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은 우리 초보 배우들의 예의 있는 아주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